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계속 이어오고 있고, 올해 작년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대수부로부터 수중 촬영 대회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수중 촬영 대회를 작년 정말 힘든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마친 결과물을 저희들이 그냥 수중 사진으로 남길 게 아니라 한편의 다큐멘터리라도 남기자 싶어요. 뭐 갑작스러운 의견에는 끝머리에 나와가지고 제가 있던 자료와 수중 촬영 대회 기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지금도 보면은 뭐 개인들이 독도에만 가면 이렇게 흔들어대고 마치 그 애국심이 불타는데 우리가 그런 행동만으로 우리가 과연 독도를 지킬 것인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맞추고 과학자들이 해야 될 진정한 독도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고려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는 일관되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 부르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가 하면 2008년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다케시마 신문실감이라는 자료집을 발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러일 전쟁을 벌이던 1904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이듬해 은밀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버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다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허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일본 지식인들조차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독도의 영토 문제 해결. 총성 없는 외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일 간 독도 분쟁이 고조되던 2008년 우리나라 최초의 탐사선 타메오에 보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독수중과학협회와 답이 없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더욱 강력하고 보다 확실한 자료가 바로 독도의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일 것입니다. 독도 연안의 89개 부속섬과 수중 안반, 수중 3개를 찾아 보다 전문화되고 현실화된 수중 생태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총 14개의 조사 정점 중에 4곳에 우리 이름을 붙이고 5개소의 생태 지도를 제작 인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포하였고 이듬해인 2015년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수중 작가들이 참여하는 제1회 독도 수중 촬영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태 조건을 통한 독도 지키기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생태 지도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전 세계 최고의 수중 작가들이 참가하는 울릉도 독도 국제 초청 수중 촬영대회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도, 한국수중과학회, 대한수중 빈수영협회 모두 손을 맞잡고 한 방향을 향해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독도의
2016년 10월 12일 드디어 울릉도 독도 국제초청 수중 사진 촬영 대회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14개국의 수중 사진 작가들이 무코항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시시각 각변하는 기상 조건으로 쉽게 그 모습을 허락하지 않는 신비의 섬. 기상 문제로 두 번이나 대회가 연기됐기에 다이버들의 기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 다이빙은 다제다위와 독립문 바위, 똥이어, 흑덩굴 등 독도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각 조별로 겹치지 않도록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침해를 기울여 만들어진 생태 지도가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처음 와보는 외딴 섬이지만 이 지도는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기사체가 어느 정도의 수심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사전에 알려주어 대상 생물종에 대한 집중력 있는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국제 수중 촬영 대회를 앞둔 울릉도는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참가자에게도 미지의 섬을 탐험한다는 설렘을 줬지만 섬 주민들에게도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태관광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울릉도 국제 수중 사진 촬영 대회를 대회를 선언합니다. 울릉도 독도는 지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 희생 속에 국제 수중 수중 촬영 대회를 울릉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우리 국민과 더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비에서 울릉도에서 마음껏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또 다른 성과는 울릉도 독도를 연결한 새로운 생태 관광의 장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대회를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동해와 독도, 울릉도라는 아시아의 외딴 섬 이름들을 전 세계 다이버들에게 한 번쯤 찾아와 보고 싶은 신비로운 존재로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한장 한장의 사진 속에 담긴 독도의 수중 풍광과 해양 생물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카메라에 비춰진 독도는 우리가 살고 지켜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세계 만방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곳에 뿌리 내리며 살아온 생명의 진실들, 곳곳이 이 땅을 지켜온 역사의 진실들, 이 소중한 가치들이 지켜질 때만이 우리의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